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술이 없으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포장마차 유명하지 않았었어? 나는 근처로만 다녔지 안에는 안 들어갔거든. 포장마차는 진짜 추운 겨울날 소주 한 두 잔 정도 제일 맛있어. 한 잔 딱 들어가면 창자 끝까지 시원한 게 내려가잖아. 창자 끝까지. 3, 4월 달 커리큘럼 얘기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특히나 가장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기출 강의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3, 4월을 보낼 수 있는지 슈퍼스타 분들 모시고 한번 얘기 쭉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쉬운 OX 문제 하나 드릴게요. 답변 좀 해주세요. 기출 특강은 문제풀이 강의다. O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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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어, X지. X? 다 X라고 했잖아. X. 그럼 기출풀이 강의는 뭐다? 복습이지. 복습이다. 그날 뭐다? 배운 거 복습. 이론의 연장이지. 이론의 연장이다. 뭐다? 연장한 거지, 이론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그 경우가 뭐냐면 오전에 4시간 듣고 오후에 2시간을 또 들어. 또 듣고. 집에 가서 언제 복습해? 이런 말이 제일 많은 거야. 공부시간. 우리가 하는 기출특강은 4시간 강의 듣고 기출 2시간 듣고 집에 가서 6시간 배운 걸 복습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전에 이론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론 강의하고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바로 오후에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걸 하면서 복습을 같이 하는 거지. 선생이 같이 해주는 거네. 과외라는 거야, 과외. 그래서 다 복습을 끝내고 책을 놔두고 집에 가라는 강의라고. 책 가져가면 안 됩니까? 가져가봐야 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날 다 하고 끝내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을 같이 했다고 해서 100을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 그건 욕심이야. 그러니까 한 절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도 공부는 많이 성과를 올린 거니까 다음 순한테 또 배운 걸 다시 되새기면 되는 거라.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기출특강이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땐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게 1년을 공부하고 본 시험 문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게 쉬운 것도 있지만 3, 4월에 하기엔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 그거를 미리 유형을 분석해 놓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100%를 소화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확실하게 인식을 해도 충분한 성과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다 동참하셔가지고 좀 더 쉽게 공부하고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윤모쌤은 어떻게 3월 달 준비하세요? 기출특강은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기출문제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과목의 난이도, 그 다음에 방향, 적중률 이게 다 기출문제가 뭐 다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우리 방문가 프로그램이 오전에 이제 이론 정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이제 모든 과목에 다 공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목에 이제 한정돼서 얘기한다면은 기출문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면은 나는 수험 공부 끝나는 것 같은데? 기출특강을 수강하지 않으면 수험 공부는 하다만 거지, 하다만 거. 맞아요.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기출문제를 분석을 안 하고 그해 시험을 대비할 거면 그냥 시험 잘 안 가는 게 나아. 어떻게 보면은 그 오전에 진행하는 이론 강의도 기출특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특강은 뭐 이거는 뭐 정말 필수지, 필수. 근데 이제 합격생들이 워낙에 기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한 건 다 아는데 기출을 언제 들어야 되느냐 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오전에 이론 강의 듣고 오후에 바로 기출 공부를 할 수 있고 기출만 따로 나중에 뭐 5, 6월 따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이론 강의도 없이 그냥 기출만 펴놓고 먼저 막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건 제일 좋은 시스템은 오전에 이론 수업을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까먹기 전에 그날 오후에 바로 기출로 입히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3, 4월 강의에서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거 따라오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야. 아, 보겁죠. 인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보통 한 70%에서 80%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집 또 만들어서 곧 나올 텐데 그 책에 만들 때 기존에 나왔던 몇 해 문제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올해 답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를 그 밑에 실어줘요. 그럼 이제 올해 이제 3, 4월 달에 기출문제 특강을 나가잖아. 그럼 그 재수생들은 눈빛이 달라져. 자기 안 됐잖아, 시험이. 근데 시험 볼 때는 생판 모르는 것 같았는데 진짜 다 나왔었던 거지. 자기가 떨어졌는데 문제집을 만들어진 걸 보니까
32회 때 나온 그 지문 답이 그 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왔던 거야. 그걸 자기는 몰랐었던 사람. 도대체 누구한테 강의를 들은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단대에서 온 거지. 그 분들이 거의 붙어요. 그분들은. 아니, 내가 작년에 시험 60점 못 맞고 떨어졌는데, 아니, 도대체 거의 7, 80%에 달하는 문제들이 기존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게 다 답으로 나왔던 거였어? 나는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시험 봤지? 라는 걸 깨달아. 3개월 강의 들을 때. 그분들은 거의 100% 그해 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3, 4월 강의 들었다고 그들이 모든 내용을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에 괜한 관심 갖고 막 자기 생각하고 지지고 볶고 막 독서실에서 몇 시간씩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하고, 아, 이 문제에서는 이 지문이 항상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또 나온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그걸 집중해서 외우게 된다고. 그게 제일 필요한 게 그 과정이란 사실. 강의 길게 해봤자 2시간, 2시간 반인데 그때 쏟아드리는 게 완전 엑기스거든요. 완전 슈퍼 엑기스죠. 그 선생님의 기출 강의를 들어야 그 선생님의 모든 걸 듣는 거예요. 1년에 하는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일 중요하지. 초석이지, 초석. 공부할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기출문제 특강이라 또 10번씩 반복해서 들으면 맞아요. 합격해! 간만에 형 많이 말했다. 아, 참, 진짜. 맨날 맞는 말 많이 해. 10개 얘기하면 하나는 맞아. 어? 아이고, 짠해, 짠해. 어? 하지 마. 짠해, 짠해. 하지 마.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어? 문제 풀이반 중에서 제일 적중률 높은 문제 풀이반이 뭐예요? 하면은 뭐, 단연 압도적으로 기출특강반이지. 거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과목 같은 경우에 뭐 지적법은 거의 문제은행 수준이거든. 어. 문제은행 수준이어가지고 기출특강에서 다루는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오지. 등기법도 아까 김덕순 형이 한 60, 70% 이상 늘상 나오는 비율이, 비중이 있다는데 등기법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적중률이 높은 문제 풀이반이라고 생각하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다 봐야 되느냐? 그 선생님이 또 아니잖아. 그렇죠. 그 아니지. 기출문제 중에서 한번 딱 출제했다가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치, 만점, 망점. 털리라고 낸 기출문제. 근데 그게 이제 혼자, 이제 기출문제,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가지고 이제 본다면은 그 문제들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까짓거 두세 문제 더 얹어서 풀면 되지 하겠지만은 그 한번 출제했다가 사라지는 문제 유형을 익히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양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서. 쓸데없는 짓이지. 이거 절대평가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기출 분석을 혼자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로 이 무리를 넘어서 어리석은 짓이야. 기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출을 해설하는 선생의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그거야.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내가 요리한 음식이랑 세계 인류 셰프가 요리한 거랑 내가 음식 맛이 같겠냐. 내가 만들었어. 괜찮아 봐.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수험생이 기출문제 분석해봐야 뭘 알아내겠냐고. 선생이 분석하고 알려준 방식대로 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 문제들은 단순히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유형별로 접근 방식,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조제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들이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미술관에 자주 가? 그걸 배워야 돼. 미술관에 자주 가. 미술관에 자주 안 가지. 자주가 아니라 아예 안 가. 자주 갑니다.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관에 왜 가? 네. 어머, 그림 뭐, 보러. 그림 보러 간다고? 네, 그렇지. 그럼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러 갔는데. 장이영구나 해. 그 시간에. 고호의 작품, 유명한 작품이 딱 있잖아요. 여기 딱 가서 봐. 그림 좋네. 근데 옆에서 누가 그 작품을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작품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림을 어떤 의미로 그렸고 그거를 딱 들으면 혼자서 그림 쫙 보고 나오면 그냥 겉에 그려져 있는 그림만 보고 나오는 거고, 전문가한테 설명을 쫙 듣고 나오면 뭔가 가슴 뿌듯하게 제대로 알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도 똑같은 그런 거라는 거지. 자기 혼자 아는 것만큼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설하는 거랑 특히나 여기 수업 들으면요, 저희들 강의 들으면 키워드 드리잖아요. 암기 요령, 암기법 내용 줄여서 딱 동그라미도 드리고, 그게 문제에 어떻게 녹아나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혼자 마음대로 푸시면 안 되고. 맞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 네.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덧붙이자면 기출문제의 가장 중요성은 검증됐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자주 나왔던 문장들은 대학 교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옳고 이 문장은 여기를 바꾸면 틀린다라는 게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됐잖아. 그걸 외운 사람은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보면 100%
얘는 이러니까 맞고 얘는 여기를 바꿔놨으니까 여기가 틀렸어를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문장이랑 섞여 나와도 걔가 답이면 답을 맞출 수가 있어. 그런데 아직 기출이 안 된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나오지. 한 20, 30%는. 그럼 그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 볼 때 얘가 옳다 틀리다는 걸 100% 확신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 번도 나온 적 없이 처음 나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기출문제 패턴을 익히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되게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되게 많이 강조를 한다고 했는데도 학생들이 쉽게 수긍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 그래서 보여주는 거랑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15회, 17회, 19회, 20회, 30회 뭐 6, 7번 맞아. 나왔습니다라고 한 번 하는 거랑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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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를 모든 문제에서 보여주는 거랑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체감은 완전히 달라. 그럼 학생이 볼 때는 진짜 자주 나온다. 그럼 외우게 돼. 근데 한 지문 옆에다가 횟수만 막 써놓잖아. 그러면 자주 나오나 보네. 끝이야. 사실은.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수험생들이 적중률 높은 강사를 맨날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적중률 높은 강사가 그럼 뭐겠느냐? 신기가 있어서 잘 찍겠느냐? 적중률 높은 강사가 그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잘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적중률 높은 강사인 거죠. 자기 감으로 야 이거 이제 이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기출 문제 분석가 아니고 진짜 감인 거고 반대기 돌려가지고 별점 부르는 거 똑같아. 이런 분도 있거든요, 강사 중에.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내 생각에 이건 나올 것 같아. 내 피셜. 거의 안 나옵니다. 내 피셜. 그리고 절대평가 시험은 그런 문제를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60점 맞으면 붙는 시험이라 그런 문제는 공부할 필요도 없지만 맞춰봐야 의미도 없어. 아니, 매년 나오는 것만 맞춰도 남아. 자, 우리 저 기출 특강 우리가 한번 백날 이야기 해봤자 가슴이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샘플 강의 올려놓은 거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 들어가면 합격 수기에서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오는 게 맞아? 기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진짜 그것만 듣고 붙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하시고 기출 강의 듣고 또 합격 수기에다가 또 기출 특강 꼭 들으세요라고 올려주세요. 충분히 먹었어?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안녕!